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10월 학평 끝났죠, 여러분? 10월 학평 세계사 파트에 우리 2점짜리 빼고 3점짜리 이제 문제들만 선생님이 자세히 해설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보통 10월 학평에서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해서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시험이었는데 올해 10월 학평은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사가 역사 과목, 동아시아사, 한국사, 세계사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고요. 다른 시험이랑 비교해서도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게 잡았을 때 48점, 가장 낮게는 46점 정도에서도 형성이 될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좀더 많이 어려웠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었던 문항들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선생님이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알려줬었는지 섬세하게 꼼꼼하게 선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봅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사료로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 특히 다른 나라의 사료를 번역해서 실은 것들이기 때문에 자, 3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3명은 집정관과 동등한 권한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표현이 이 3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봤더니 안토니우스나 레피두스나 옥타비아누스가 나오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3인은 3명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끌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삼두 정치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 삼두 정치는 로마 공화정 말기. 그래서 우리 A, B, C, D 시기로 나누어서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해줬을 때 B 시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했었던 거를 뜻했죠. 자, 삼두 정치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삼두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카이사르였고 2차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가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갔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사료는 2차 삼두정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굉장히 쉽게 바로 1번에 보이죠. 로마 공화정 체제의 붕괴 과정을 알아본다. 이게 바로 공화정 말기와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로마 카르타고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아니죠. 로마 카르타고 전쟁 이후의 상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고, 3번은 아예 비잔티움 제국이니까 관계가 없고, 4번 그라코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한 배경이 바로 로마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승자의 저주 속에서 대농장이 확대되고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라코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을 했었죠. 자, 다음 3번, 6번 볼게요. 미추친 그가 활동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몇년 동안 조정은 무기력하였다. 이는 관리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지. 조정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해이에 빠져있던 그때 그의 개혁안이 채택이 되었대. 당시 상황이 조정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중요한 표현이자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과 같은 개혁 조치들을 택하도록 하였다.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청묘법이 무엇인지, 시역법이 무엇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된다. 대신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누구의 개혁이다? 왕한석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캐치를 하고 왕한석의 개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왜 이런 개혁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부국강병을 위해서였고 연표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와 전연의 맹약을 맺고 서하 화약을 맺고 그 다음에 왕한석에게 개혁, 그 다음에 금과 이제 세패를 주게 되는 정강해변 사건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돼. 왕한석이 활동한 왕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국방력이 취약했었던 송왕조에 대한 설명이고 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쉽게 정답 5번 집행 교자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번에 해당되는 공행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것 청왕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행을 설치했던 세기 18세기였습니다. 흉노를 정벌하였다 대표적인 거 생각하면 한나라 무제 때리죠. 한무제. 천호제를 정비하였다. 칭기즈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칭기즈칸 쓰지 말고
우리 몽골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일조편법을 시행했던 것은 명나라 때. 16세기 후반이 되면 일조편법을 확대 시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